격렬한 무용수의 몸짓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작품 결투는 독특한 만남을 이룬 무용수들이 대립하고 그 속에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무용 발전과 세계 무용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온 서울 세계 무용축제. 올해로 16회째를 맞는데요. 국내적으로는 무용예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고 국제무용계에서의 우리 무용계의 위치라는 것도 빈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축제라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의 그릇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창설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 세계무용축제의 문은 캐나다의 대표 무용단 파피블릭이 열었습니다.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봄의 제전에 맞춰 8명의 무용수가 예민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그려냅니다. 무대 장치와 조명을 최소화해서 관객들이 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눈앞에서 본 화려한 공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카피블릭과 함께 핑거 터팅으로 안무를 창작해보는 시간인데요. 터팅은 손가락, 손바닥, 팔꿈치를 이용해서 리듬을 타고 휘감고 푸는 형식의 춤입니다. 핑거 터팅,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서 허둥지둥대기 일쑤였는데요. 하지만 곧 안무가가 선보이는 무용을 곧잘 따라하고 리듬에 맞춰서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움직임 자체가 되게 경쾌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을 움직이니까 또 이렇게 감각이 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워크숍을 하고 나니까 그 움직임 무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회가 되면 이 작품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안무가와 함께 춤추며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서울 세계 무용축제. 해외 공연뿐 아니라 국내외 합작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27일까지 열립니다. TBS 리포트입니다.